있죠. 선수, 미수, 미직업 있죠. 그죠? 성급 뒤에는 뭐죠? 비용, 미직업 뒤에도 비용이 붙습니다. 선수 뒤에는 뭐죠? 수익, 미수에도 수익이 붙고. 요 비용과 수익은 앞에 성급이 붙으면서 이 계정을 우리가 자산계정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해서 이연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산, 일단 기본 자산이라 아세요? 자산. 아시겠죠? 그죠? 자산. 선수가 붙었다. 먼저 받았죠? 그죠? 뭘 줘야 되죠? 이건 부채. 이건 부채란, 부채. 미수 안 받았죠? 받아야 되죠? 자산. 미직업 안 줬죠? 부채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요 뒤에는 비용과 수익이지만은 앞에 성급 비용 하면은 먼저 줬다 하면 여기 나오면 무조건 자산. 선수가 나왔다 뭐 부채. 미수가 나온다 자산. 미직업 뭐다? 부채. 아시겠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 요거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할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만은 요걸 발생주의라 합니다. 발생기준 또는 발생주의다. 12월 말까지 발생된 걸 기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기준이다, 발생주의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네 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게 이제 성급, 선수, 미수, 미직까지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럼 뒤에 소모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만약에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했다 두 가지입니다.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하면은 항상 결산 때는 뭐라 한다? 소모품비로 시작하면 되고 소모품비가 나왔으면 결산서는 뭐라 한다? 소모품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변에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직접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정산표 한번 보세요. 정산표 11번 정산표라는 것은 이 표 양식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 양식 안에 잔액시산표도 들어있고 손익계산서도 들어있고 재무상도 같이 있죠. 그죠? 이 같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정산표라는 겁니다. 정산표. 금액난이 차변대변, 차변대변, 차변 모두 몇 개입니까? 여섯 개죠. 유기식이라 해요. 유기식. 유기식 정산표. 란이 8칸이 있으면 8이식이라 하고 10칸이 있으면 12이식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래 12번에 보시면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거는 영미식 마감법, 잔액으로 마감하는 거는 대륙식 마감법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추석을 포함한다. 그죠? 그리고 14번에 보시면은 그 보면 이제 우리 국제 기준에 따른 계정 과목에 그 쭉 분류가 되어 있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넘겨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계정 과목들입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시간 없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예. 이런 계정 과목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이 오늘 우리 한 이 부분 있죠. 이걸 총론이라 이랍니다. 총론, 총설, 총설부 전체 흐름이죠, 그죠? 이 흐름에 대한 예, 우리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나 예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달아보고 나서 알겠죠? 조금 우리가 그점 조금 더 보충 제가 달아보고 나서는 바로 이제 강론을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정말의 자산에 대한 우리가 자산에는 현금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식 알아보고 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 있죠. 그죠? 이런 보험료 소품 관계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가 보충 달아드릴 겁니다. 한번 다루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더 하고 나서 이제 예, 이 전체 부분 흐름은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하나 강론이 있죠. 그죠? 하나하나 이제 각각 논, 계정과목 논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정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